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항공사 채용을 되게 감질나게,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채용 관련된 정보들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채용과 관련된 속보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선 사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는 이미 제가 안내했던 내용인데 유튜브 영상으로 또 편집까지 해야 되다 보니 조금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은 약 4년이 훨씬 더 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뭐 채용, 취업 관련된 정보 공유하는 곳이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해당 카톡방 비밀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에 제 카톡방에서 에어프레미아 채용이 뭐몇 월로 늦춰졌다라는 한 지원자분의 이제 카톡이 올라왔죠. 그리고 제가 곧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 막 제가 알게 됐던 그런 정보들을 솔직하게 있는 대로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프레미아 채용이 정말 곧날 정도로 조금은 빠르게 채용이 좀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호기, 3호기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부족한 인원들을 채용하는 준비 단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 50명의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채용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월 7일 기사죠. 3호 투자 펀드 PEF 운용사인 JC 파트너스가 에어프레미아의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꽤나 큰 금액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코로나가 엔데믹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 하고요. 이런 뉴스 기사에 힘입어 실제 에어프레미아는 2호기, 3호기를 넘어서 4호기까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이라는 대형 기종의 어떤 메리트를 활용해서 화물기 운영을 통해서 지금 수익 창출에 굉장히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콕 노선도 국제선 화물 취향했죠. 결론적으로는 2호기, 3호기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2, 3호기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될것 같고요. 4호기까지 도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인원 또한 50여 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최소 한 2, 3개월 이상은 딜레이가 될것 같고요. 길게는 5, 6개월까지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채용 딜레이 소식에 여러분들이 속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더큰 도약, 더 많은 채용, 에어프레미아 쪽에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인원을 뽑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닌 이런 에어프레미아의 채용이 더디게 그리고 딜레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사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신입승무원 지원자들 중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제가 지금 스튜디오 테디 15기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직자 인터뷰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항공사 객실 승무원, 열차 승무원, 그리고 다양한 직무에 있는 분들까지. 그런데 항공승무원 현직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하는 신입승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역량, 바로 외국어 스펙과 소통 능력이라고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물론 면접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그 합격 직전까지, 그리고 합격의 도장을 찍을 때에도 그런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근무하면서 영어를 못하게 되었을 때, 혹은 제2외국어 있다면 더 좋겠지만요. 영어 하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근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고객들을 응대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에어프레미아 채용 결과만 보더라도 영어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면접도 진행이 됐었고요. 약한 6개에서 8개 정도의 질문을 계속해서 즉석으로 계속 주고받는 거죠. 마치 프리토킹처럼. 이번에도요, 어떤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진의 소통 능력의 확인을 위해서 영어 면접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막 승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보다는 에어프레미아만의 승무원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뽑길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채용 뜨고 나서 진행하면 되겠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예전에 채용이 미친 듯이 뜰 때, 그리고 내가 꽤 괜찮고 잘난 사람일 때나 가능했었을 가설이고요. 지금은 그 가설은 100%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며 그때서야 준비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꽤 긴 시간이 날려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본의 아닌 공백기가 될 확률이 큽니다. 예전에도 장수생들이 계속 생겨났던 이유가 채용이 많다 보니까 해보고 그런데 탈락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나이가 생각보다 계속 드네 라는 걱정이 앞서서 그제서야 준비해서 장수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과오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국내외의 전현직 승무원분들이 에어프리미아 신입 채용에 많이 지원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현장, 면접에서 뒤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에어프리미아 승무원이 되어야 하는 확고한 이유와 또 여러분들을 뽑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굉장히 확실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에어프리미아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마케팅적 요소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가용 범위에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 면접에서 반드시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어프리미아가 운영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객실 승무원 업무 이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요, 스스로 발견하시고 혹은 없다면 개발을 해보는 것도, 스토리텔링화를 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채용이 딜레이 된 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5기 수업, 이제 2개월차 평가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또 빡세게 스파르타로 이제 준비시키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해 주셨는데 16기 같은 경우에도 채용 준비를 좀 어느 정도 딥하게 제대로 하고 채용에 제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깁니다. 합격 정말 많이 시킬 수 있겠다라는 확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에어프리미아 채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서 특별 클래스에 대한 그 언급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문의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특별 클래스는 우선 제가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에어프리미아 기업 분석,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준비사항,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 관련된 분석과 가이던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영어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채용에서 진행되었던 영어 면접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한 가이던스 방향성 제시도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에어프리미아만을 위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필수로 제가 완성을 시켜야겠죠. 스튜디오 테디 16기 수업은 5월에 진행되고요. 특별 클래스도 곧 제가 공지를 띄울 예정인데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 수업은 모두 이렇게 막 미리 공지를 드리기보다는 아시는 분들이 먼저 카톡으로 대기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공지가 뜨자마자 곧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있는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채용이 될 거고요. 많은 것들이 변했고요. 그만큼 회사에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도 꽤 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도 면제되고 여행도 어떻게 보면 꽤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끝이 보였고요.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뭐 수십 년 이렇게 테디쌤으로 강의를 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인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합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과 길, 실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막연하게 준비한다면요, 소중한 여러분들의 기회는 100%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게 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요,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100% 합격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후회는 100%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물론 합격률도 올라가는 건 덤이고요.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식과 뉴스가 있다면 빠르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